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된 A-13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 자, 이, 사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음 시, 이 음 가지고 여러 가지 악보들을 만들어 본 에튜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옥타브에서는 마지막 이제 에튜드 3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자를 굉장히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뭐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악보를 천천히 연습하시고, 내가 앞에서 꾸준하게 내가 숙달되게 연습을 하셨다면 13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도레미파솔파솔 레미파솔라솔라 하고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시라솔파솔파미레미파미레 이렇게 손가락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그럼 테크닉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파미레미파솔라솔파미파솔라시도시라솔라솔파미 이렇게 속 입으로 개명창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쵸. 손가락 뭐 박자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어. 디다가 디가 디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파라도라솔시솔시도시도라도라시라솔시솔라솔파 이렇게 연주되는데요. 디가 디가 빰빠 디가 디가 빰빰 디가 디가 디라라 디가 디가 디라라. 아, 재밌어요. 막 박자 부분은 막 리듬 붙점과 따라라 이런 리듬도 있는데 그 부분들 집중해서 지금 제가 빨리 하는데 조금 더 느리게 연습하셔도 돼요. 이 부분 박자 정확하게 신경 쓰셔서 손가락 틀리지 않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미솔 미솔 파솔라 솔도 솔도 라시도 시라 솔 파솔 이렇게 됩니다. 디가 디가 다라다 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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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깔끔하게 들려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해볼게요. 도미솔도 도미솔도 솔미 도미솔도 솔미. 아, 여기 박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음줄을 떼고서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도미솔도도 솔미 시시레 솔시시라 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도미솔도 솔미시 시레솔시라솔 이런 식으로 박자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연습해 놓은 영상도 있죠. 악보 보시면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완벽하게 박자를 이해하시고 나서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파 파솔 파솔라 파솔라시도 도시 도시라 도시라솔 이렇게 됩니다. 하나 하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하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파미파솔라도도 파미파솔라도 도시라솔 요거 중요합니다. 파미파솔라 파미파솔라도 도시라솔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파미파솔라도 도시라솔 파레미파솔시 도시라솔파
이렇게 2부로 완벽하게 개명창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디라디라비바 뿌따라비바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미도도도 미도토토 미도토토 시라솔 미시시시 라솔파 두두후후후후후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싱코페이션 약간 디다디다 따라라 다다다다 따라라 요 부분들을 확실하게 클리어 하신다면 박자 부분에서는 거의 어려울 게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다 그럼 외워서라도 이 박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그리고 텅깅 미투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빨리 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템포에 막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이 박자를 느린 템포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빨라지면 좋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내가 텅깅 정확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내가 개명창으로 안되면 미도도도 시라솔파 시시시 라솔파 미미레미 파솔파미레 하면서 개명창 완벽하게 하시고 쉼표 지켜서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결해주시고요. 그 다음 줄 도레미 파솔 미솔 레미 파솔 라파라 토시라솔파 레파 시라솔파 미도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띠라디라 지가잔 지가지가 삐가밤 따가단 따가단 요 박자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두두뚜뚜 레톨 레솔솔솔 라솔파솔파 미레 도시도 시도미솔도 하고 끝나요. 미투투투 뚜루두루 따리라바라 딴 디가디가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두두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 레벨에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또 너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2옥타브거든요. 2옥타브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계속 아주 쉽게 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13 완벽하게 에듀도 통과됐다. 여러분들 정말로 1옥타브는 내가 정말 어떤 악보가 나한테 다가와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 A14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 악보랑 또 요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